안녕하세요. 와이플룸 채널의 윤우입니다. 오늘은 렌즈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 겪었던 혼란과 렌즈에 표기된 수많은 정보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 처음에 카메라랑 같이 있던 번들 렌즈를 사용을 쭉 하다가 이제 좀 새로운 렌즈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가격도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순서는 첫 번째 마운트, 두 번째 이미지 센서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세 번째 조리개, 네 번째 광각, 표준, 망원, 다섯 번째 렌즈별 부가 기능, 여섯 번째 가격,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내 카메라가 풀프레임 바디인지 크롭 바디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본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카메라의 센서의 크기가 적혀 있죠.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서 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마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메라 제조사별로 마운트가 정말 다양합니다. 니콘에는 F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있고 최근에 나온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Z 마운트가 존재합니다. 니콘은 크롭바디랑 풀프레임 바디의 마운트가 똑같기 때문에 각 렌즈마다 크롭바디용 렌즈에는 DX 렌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니를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E 마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풀프레임 전용으로 나온 FE 렌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논을 보시면 캐논은 EF 마운트, EF-S 마운트, EF-M 마운트, 그리고 RF 마운트 총 4가지가 있는데요. EF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풀프레임 바디에 들어가는 마운트, EF-S 마운트는 크롭 바디 마운트, EF-M 마운트는 캐논 크롭 미러리스 마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RF 마운트는 최근에 나온 풀프레임 미러리스 마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한번 보시면 이제 렌즈마다 앞에 EF인지 EF-M인지 EF-S인지 또는 다른 제조사들도 각각의 마운트 규격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 바디에 맞는 규격의 렌즈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니콘, 소니와 같은 경우 풀프레임 렌즈, 크롭 렌즈 둘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캐논 같은 경우 크롭 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마운트하는 건 가능하지만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렌즈를 끼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EF-M 마운트의 경우 EF 렌즈 또는 RF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생긴 캐논의 RF 마운트, 니콘의 Z 마운트 또한 기존의 EF 렌즈, F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선 각각의 제조사별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른 비율의 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롭 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끼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크롭 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끼우게 되면 1.5배에서 1.6배를 곱한 화각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카메라가 캐논의 크롭 바디 모델인데 이제 사진을 찍다가 넓은 화각이 필요해서 광각 렌즈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아, 캐논의 1635 렌즈가 되게 좋다더라 라고 들어서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막상 껴보니까 인터넷에서 본 만큼 광각이 안 나오고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이미지 센서의 크기 때문입니다. 크롭 바디는 풀프레임보다 센서가 작기 때문에 1.5배에서 1.6배 확대가 되어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캐논 풀프레임 렌즈 2470을 크롭 바디에 끼운다면 각각의 화각에 곱하기 1.6을 해서 대충 36에서 105mm 정도의 화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덜 광각으로 보이고 더 망원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막상 이렇게 렌즈를 딱 구매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화각이 안 나오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카메라의 센서의 크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확대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걸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일부러 크롭 바디에다가 망원 렌즈를 장착을 해 더 멀리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크롭 바디 렌즈를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바디 렌즈를 끼울 수 보시는 것처럼 크롭 바디 렌즈가 담을 수 있는 이미지의 크기보다 센서가 가진 이미지의 크기가 더 커서 주변부에 비네팅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이 비네팅 되는 부분을 잘라서 크롭 바디처럼 쓸 수 있게 하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그래도 카메라마다 마운트에 맞게 맞는 렌즈를 끼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세 번째로 조리개입니다. 제가 저번에 조리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리개, 즉 F값, 이 F값이 렌즈마다 다르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F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알아야 할 게 고정조리개, 가변조리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고정조리개는 내가 카메라에 줌을 당기고 광각으로 늘려도 조리개가 변하지 않는 조리개를 고정조리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렌즈를 보시면 카메라에 f2.8이라고 적혀있죠? 이 뜻은 줌을 최대로 당겨도 2.8이라는 조리개를 유지한다는 뜻이고 광각으로 당겨도 2.8의 조리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가변 조리개는 주로 크롭바디에 딸려오는 번들 렌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렌즈를 한번 보시면 표기가 f3.5에서 f5.6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제일 낮게 쓸 수 있는 조리개 값이 3.5이며 줌을 당겼을 때 최저 조리개 값이 f5.6까지로 제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빛도 덜 들어오고 아웃포커싱 효과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보통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렌즈들은 고정 조리개를 사용하는 렌즈들이 많고 조금 저렴하거나 보급기로 내려갈수록 이 가변 조리개를 사용하는 렌즈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 화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렌즈의 종류, 렌즈의 화각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은 보통 50mm를 기준으로 하고요. 50mm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시야와 가장 비슷한 시야를 갖췄다 해서 이 50mm를 기준으로 50mm보다 낮으면 광각, 50mm보다 높으면 망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렌즈를 구매할 때 이 2470 렌즈, 표준 줌 렌즈와 50mm f1.8 같은 그런 단렌즈 하나만 있다면 웬만한 사진은 다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줌 렌즈를 사용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화각이 어떤 화각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앞으로 내가 어떤 렌즈를 사야 하는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마다 들어있는 각각의 부가 기능입니다. 자, 렌즈마다 조금씩 부가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데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가 기능이 이 손 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그 외에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별 AF 구간을 설정하거나 따로 뭐 렌즈의 경통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락 버튼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가 기능이 있니 없니에 따라서도 굉장히 렌즈가 다양한데요. 예를 들자면 캐논의 백통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손 떨반 기능이 있는 모델, 없는 모델, 조리개 값이 4까지 되는 모델, 2.8까지 되는 모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렌즈 라인업이 있으며 가장 비싼 이 세아빠 백통 같은 경우에는 손 떨반 기능도 있고 F값도 2.8까지 내려가고 아마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렌즈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각 카메라 회사별로 프리미엄 렌즈 라인업과 일반 렌즈 라인업이 있습니다. 캐논에는 대표적으로 이 빨간띠가 눌러있는 L 렌즈가 있고 소니에는 뭐 G 마스터 렌즈, GM 렌즈라고 이제 프리미엄 렌즈가 있습니다. 니콘은 제가 사용해보지도 않고 또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정확하게 어떤 렌즈가 프리미엄 렌즈인지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서 혹시 니콘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리미엄 렌즈군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렌즈를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시고 혹시 사진에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된다면 한번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